팔이 너무 아파. 이 사고 부위 이쪽이 여전히 감각도 없고. 그치, 여기가 함몰돼가지고. 근데 이게 요새 선배님들이요, 정말. 그, 이 손목터널 증후군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왜 이래? 또 라이브 코머스 이제 쇼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데 선배님들 일단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이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대박인 운동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 또 네. 간호사시니까 되게 전문가 네. 느낌이 나요. 그다음 동작이 땡길 수 있어요. 네네. 놀라지 마시고 살짝 내려주세요. 네, 정말 아파.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거. 왜? 네. 한 바퀴 살짝 돌려주세요. 접시 있다 생각하고 자세히 틀어주지 않게. 이렇게 한 바깥쪽으로? 살짝. 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아, 자기야, 나 너무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왜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겉모습은 이렇게 황소 같은 남편인데, 그쵸? 네. 다음 운동 해볼까요, 이제? 아, 예. 그 다음은 이제 코어 운동인데, 이제 많이들 아시는 운동이라서 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예. 여기서 활처럼 몸을.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저거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가방 넣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냐? 왜요? 이제 조지아 씨도 한번. 저요? 네. 아, 네. 일단은 네. 여기가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고리요. 네. 고리 살짝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 있나요? 네. 잡아 먹을듯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시작! 머리 숙이세요. 원, 투, 멧돼지인 줄 알았어. 포, 파이브. 원래대로. 네, 좋아요. 자, 잡아먹었듯이, 자, 올라오세요. 시작! 그렇죠. 목소리를 내셔야 되나요? 무슨 교통사고 난 것 같아. 교통사고. 천천히 하셔야죠. 근데 이거 운동의 부작용이 아우. 디스크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우, 너무, 너무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코 하세요. 하세요.